이번 시간은 5번 A현에서의 음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5번 선 개방음은 라가 되겠죠? 5번 선두 번째 프레드는 C입니다. 5번 선세 번째 프레드는 도입니다. 자, 5번 선 음부부터는 음표가 5선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표를 그리기 위해서 음표 5선 밑에 짧은 선을 더 그려서 음표를 거기다 그리게 됩니다. 그 짧은 선을 덧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 같은 경우에는 덧줄을 두 개 그려놓고 거기에 걸려있게 음표를 그리면 라 음이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덧줄을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 음을 그리면 C 음이 됩니다. 도는 덧줄 하나를 그려놓고 거기에 걸려있게끔 음표를 그리면 도가 되죠. 자, 악보 보는 것도 충분히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시고 충분히 입으로 음표를 읽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으로 악보를 읽으면서 해볼게요. 자, 악보 위에 보면 뭐 동그라미도 있고 숫자 2, 숫자 3 이렇게 써 있죠. 동그라미에 그려져 있으면 개방음이니까 왼손을 쓰지 말란 뜻이고요. 숫자 2가 써 있으면 2번 손가락을 쓰란 얘기고, 3이 써 있으면 3번 손가락을 사용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음들을 한번 순서대로 쳐보겠습니다. 반대 순서로 해볼게요.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자, 이 위치는 완벽하게 외워놓고 예제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악보는 읽을 수 있는데 지판의 위치를 못 찾으면 많이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음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끔 악보를 보시기 전에 음들을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판의 위치를 완벽하게 외워 놓으셔야죠. 자, 그러면 다음 예제, 불가강의 뱃사공. 하나, 둘, 셋, 넷. 자, 악보 읽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박자까지 맞추기가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는 박자가 좀안 맞더라도 악보 읽으면서 일단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박자가 조금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반복해서 연습한 다음에 악보 읽는 거는 수월하게 된다면 박자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그럴 때는 박자를 세면서 연습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입으로 박자를 세면서 연주가 잘 되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더 좋겠죠?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피터 그레이.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 예제는 록 음악입니다. 자, 쉼표도 나오고 또 4줄씩 쳐야 되니까 이것도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한 줄씩만 치다가 4줄 치는 연습을 제대로 안다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오른손을 꼭 보시면서 4줄만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오른손을 눈으로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쉼표가 나오면 오른손을 기타에 이렇게 줄에 얹어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 예제는 사랑의 꿈입니다. 4분의 3박자네요. 자, 그리고 도돌이표가 있죠. 시작하는 마디서부터 두 번째 줄, 네 번째 마디까지는 한번더 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마디 보시면 음표 위에 느림표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원래 길이보다 두배 정도 길게 소리가 나야 되니까 원래는 세 박자죠. 점 2분음표니까 느림표가 있으니까 6박자 정도로 두배 늘려서 소리를 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음 예제는 부기 스타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 그다음에 스트럼 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